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꺼입니다. 뼈빠이즈 게임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오늘 여러분들께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동물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년 만이군요. 1편 제가 녹화를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닌텐도에서는 자사 게임을 녹화하고 실황하려면은 허락을 받았어야 됐는데, 제가 그 끝물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죠. 한참 했을 텐데, 이제 시작이군요. 처음에 대사가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어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짠! 퉁퉁이다, 퉁퉁이. 자, 오른쪽이 젤다입니다. We've been descending for a while now. These tunnels are deeper than I thought. What could be down here? 젤다, 하이랄의 공주. 자, 저 처음 얘기도 1호로 듣고 싶었지만 뭐 영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색이 짙은 테마의 게임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방패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거? 응? 응? 야 이거 점프가 X가 아니고 B여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점프 여기 있네요. 요겁니다. 이거예요. 자이로도 잘 되고요. 좋아요. この正気に触れ、体調を崩す者も多いと報告を受けています。突起？あなたや私はこの程度なら大丈夫なようですが。それにしても。なぜハイラル城の地下からこんなものが？こんなものが。この先の調査は危険が伴うかもしれません。でもあなたがいてくれれば安心です。リンク、早く原因を突き止めましょう。あ、머리저렇게하니까더퉁퉁이같이생겼어젤다퉁퉁이야, 퉁퉁이. 조작? 네. 카메라 조작. 오. 타격도? 링크. 마스터 소드가 말을 변하는 검이 반응하고 있어요. 역시 이 안쪽에 뭔가 있는 거겠죠? 하이라를 덮친 장을 뽕이 난 후 성 또한 계속 방치되어 있었지만 설마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을 줄은? 링크 신중하게 나갔죠. 퉁퉁이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도라에몽을 잘 안 봐서 모르겠다. 어? 거기 있는 건? 이건 고대 문명의 흔적? 여기 뭔가가 문자? 이건 존나 문명? 닌텐도 게임은 인디 게임 회사입니다. 이건 명실상부.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죠. 이 주변일 때는 어? 이 조각도 역시 이곳에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촌나에 대한 지식과 전부 일치해요. 촌나는 먼 옛날 시래에 있었다는 문명으로 신과 같은 힘을 지녀 하늘에서 번영했다고 하던데요. 원피스 대비보를 지닌 낫 인간 열매인 낙하의 힘을 받은 흰과 같은 힘. 원피스가 여기 있었구만. 아스테노 유메오. 그건 혹시 고대의 석상일까요? 존나다 존나. 이 석상은 존나족을 본떠 만든 걸까요? 커다란 귀. 저희와는 생긴사가 조금 다르네요. 개코님이랑 닮았네. 허허허. 그런데 하늘에 있던 문명의 흔적이 어째서 성지하에? 더 안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가보죠 링크. 불법 촬영물 안 됩니다 공주님.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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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괜찮아? 눈을 좀 살짝 떴으면 좋겠어. 눈을 크게 뜨니까 퉁퉁이 같잖아. 가지 마세요. 고노 헤기가와. 가지 마. 오케니 伝わる 고문조니와 이마카라 하루카 昔の 신화の 時代に 人と魔王が世界の覇権を争う大戦争があったと記されているのですが。 보코볼린이 많구만. ひょっとしたらこれはその伝承が描かれているのかも。 오타쿠 찐따 특. 안 물어봤는데 혼자 주절주절 얘기함. 先ほどの像にかたどられていたそのウソクと。 これは 私たち ハイリア人のようですね。ゾナウ族はまるで天から降りてきたように見えます。 외계인이구나 존나족이. 아닌데 존나 재밌는데? 난 존나족이라서 존나 재밌는데? 하이라루王家の祖は天より降臨せし神の一族と結ばれ生ま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 존나 결혼해 버렸어. 이 壁画를 신지るなら 天より 降臨 せし 一族とは ゾナウ族。 존나족. その 一族と 大地の ハイリア人が 交わり やがて 起こった 国が。 그것이 바로 하이랄. 하이랄 王国. 어마어마한 비밀이 까발려졌어. しかし そこに 邪悪なる 者が 現れ 王国の 大いなる 力を 奪う。 全て 고문조의 내용과 일치している. そして 마오가 탄생시 それを 打倒する 戦いが 起こった. 여기 描かれている 人物. これが 마오と 呼ばれた 者だ. 가논노님. 素晴らしい。やはりこれは古文書に記されていた大戦争。
封印戦争の全容が描かれた壁画! リンク! これは大発見です! と불법촬영을? これはフルアが作ってくれたのですが 님들 저기 보세요. 스위치 2입니다. 스위치 프로예요, 저게. 이런 것을 기록하는 데 とても 役立ちます. 이 길은 埋もれていて 見られませんね. 이곳은 一体 何なのか? 答えは この先にあるように思います. 今は 先に進みましょう. 링크. 그러게요. 엄청난 기기야. 게임도 되고 휴대 그리고 촬영 아마 저 연락도 될 거예요 아마. 휴대폰이야. 랩탑. 랩탑의 또 다른 형태? 스마트폰이다. 아 원래. 야숨에서 링크가 쓰던 건데 저거 개량해가지고 퉁퉁이가 가져가 버렸네. 이거 오늘 녹화해가지고 배경음악 거꾸로 한번 돌려봐야겠다. 아 오늘 일하는 내내 이게 궁금했어. 거꾸로 들으면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테마 나올까? 요 개발진들 특히 음악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음산하고 기기한 이 멜로디를 거꾸로 한 걸 거꾸로 해서 거꾸로 냈을까? 아래와 리크죠 링크 제이따이니 긴장을 늦추지 마르데 하이. 어 이거는 저거네요. 아래와 시네마네요. 녹화된 영상 화질이 나빠졌어. 게이넌 게이넌이에요 게이넌. 고국이다. 저거 이제 그림자 복도에서 나오죠? 그 지지한 걸 만지네. 안 돼! 와장창! 어. 소레가 타이마노 츠룽이. 와가 쇼키데 쿠다케루 야이. 맞박에 고국이 하나 박혀있네. 제르다. 제르다. 타이마노 츠룽이오 모츠몬. 링고. 링크. 링크. 라우르노 유키보. 코노 테도카. 도우스테. 와타시타치노 나오. 마이갓 세상 천지가 뚫린다.
파비아에 이뤄진 촬영입니다. 아이 내 팔. 못생겼어. 딱 봐도 놓치기 생겼죠? 컷신이다. 밖에 사람들은 다 세상 천지가 무너진 줄 알았을 거야. 그렇습니다. 손 없는 애가 젤다입니다. 뿅. 흑염룡으로 바뀌었어. 또 자. 또 잤어. 존나선? 기가 疲れた ようですね. 링크 도노. 링크 도노. 私は 기덴のことを ゼルダ 도노から 聞いて知るもの. 瀕死の 重傷を 負われていたが 命を 取り留められた ようで 何より. 기덴の手は口命に関わったので代わりにそうさせてもらった. 도끼에 당해서 오른팔을 합의도 안 하고 불법 시술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의사는 아무도 못하는 거 그래서 함부로. 호. 불법 타투까지. 어마어마하네. 마스터 소드 깨져버렸어. 내가 검의 시련까지 가가지고 강화시킨 건데. 안 돼. 공격력이 1이야. 공격 무기로 공격. 호이 호이. 에리엇 에리엇. 아 보기 왜 이렇게 간지럽지? 두 번 뽕뽕 거렸고. 이게 고대인의 존나 기술? 여기 뭐 하는 거야? 올라갈 수 있게끔 생겼어요. 나중에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닐까? 아니 말고
전력 질주 어떻게 하더라? 어? 뛰어들기. 호잇! 다시. 뛰어들었. 아, 딸꿈대장님 어서 오세요. 오, 이런 다이빙은 툼레이더에서나 봤었는데. 오, 상자가 있군. 아마 바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바지가 아니고 치마였네요. 전작보다 더 진화해. 네,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1편의 연장이라고만 해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어? 눈부신 햇살이? 밖에 한번 둘러보자고. 겔드족. 겔드족 옷 입죠? 제일 이쁜 애가 젤다죠? 2편에선 머리도 길렀어요. 라라라라라라라. 저 동그란 건 뭘까? 저기 혼자 동그랗게 돼 있어요, 저거. 호호. 이거 멋지게 뛰어들기 안 하고 그냥 쓱 내려가면은? 아, 이렇게 되네. 오, 저 용 지나간다. 마크처럼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자, 타이틀 화면 나와주세요. 야, 초반부부터 판치라 기믹도 있어. 진짜 용 지나가는 거 맞아. 얘도 머리 기르니까 뭔가 또 통통이 같다, 야. 시작의 하늘섬. 이야. 오랜만에 훌 3D 게임을 하니 기분이가 좋군요. 하늘버섯. 하늘섬 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인기 만점 버섯. 먹으면 하트 회복 효과가 있다. 인기가 많은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약해지고 있다고? 어? 아, 못 잡았음. 니 뭐야? 너 뭔데? 어? 러쉬. 어? 잠깐만. 나뭇가지 주시오. 어이, 나 무기가 부서지면서 마지막 히트가 크리티컬 히트로 들어왔대요.
아. 오. 어 뭐야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 아니지. 아니. 이겼다. 존나 에너지. 골렘 등의 동력원으로 이용되는 물질. 내뿜는 빛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빛을 내뿜게. 병정 골렘의 뿔. 무척 날카로워서 다룰 때 주의해야 한다. 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제르다를 하는군요. Just now. Just now energy. 야, 1편에선 이렇게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좋다 좋아.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걸까요? 근데 한번 싹 둘러봐. 일로 먼저 가보자. 뭔가 뭔가 노인분들 쉬는 곳 같은데. 나무봉. 봉봉이 발견. 어! 안돼! 어. 어, 떨어질 줄은 몰랐지. 그 가란다고 진짜 가냐? 그냥? 어? 나무 열매. 어, 떨어진다. 어, 점프해서도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사과도 잘하고 있어요. 야, 저 용진하는 거 봐. 보입니까? 저 뿔 빈을 얻으면 짭짤하거든요. 어, 예, 한 마리 또 있다. 빙. 청소? 뭐한 놈이야 이거. 집사골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크님. 젤다님께서 당신을 위해 맡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것은 프라패드. 링크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스위치 트로... 스위치 프로? 어머 최신형 사양이야. 4K 지원에 60프레임? 원래는 링크가 사용하고 있다가 젤다 공주가 뺏어서 애용한 다양한 기능을 못 갖춘 무협용 아이템. 그렇다는군요. 오. 저 테두리 한번 가볼게요. 존나 크네. 잠깐만. 어이! 맵 존나 커! 맵 개커! 오, 저쪽으로 가래요. 어, 젤다를 찾아서. 전쟁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하이라리 배경이니까. 젤다님으로부터 링크님 확실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패드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긴 어디야? 이곳은 시간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저곳은 시간의 신전. 먼 옛날 이곳에서는 왕국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상만큼 곳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아무도 찾지 않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야.
젤다를 퉁퉁이를 찾아서. 아, 나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목이 이상하게 간질간질한데. 숙이면 이동 스피드는 느려지지만 소음이 줄어들어 어쩌고 저쩌고. 저 저긴가? 집사인가? 스톰펑크? 그런 건가? 병정 골렘을 주의하십시오. 고마워. 그들은 주인님께 이 땅에 수호를 명령받은 존재. 부디 조심하십시오. 감성이 있죠.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이지만 혹시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무기를 대충 휘두르지 말고 상대를 주목하여 제대로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길게 누르기. 시험삼아 저를 연습 상대로 주목해보시죠. 아, 그렇다고 공격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공격인지 사격. 자식아, 자식아, 나에게는 트롤로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공격하면 안 된다면 공격해주는 게 인지상정.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죠? 당기라고 써있으면 밀고 싶죠? 어, 존나 에너지. 문에 이제 당기라고 써있으면 밀고 싶고 밀라고 써있으면 당기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 인생. 당기지요 미치요. 핫! 어? 어? 개굴님! 어? 개굴님 여기 있었네. 물가에 재빨리 뛰어다니는 개구리. 고기에 민첩한 증가시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몬스터 스지와 그림은 이동 속도를 올리는 약이 된다. 개굴님이 날 봐주셨어. 이 개굴님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 뭐가 들기가 떴는데. 어이? 이런 짓 그만두는 데스. 오이. 오. 아. 타타타타. 내가 맵에다가 저거 찍어 버린 거 같거든요. 아니네. 실장 권법 좀 올리자. 이걸로 보는 거고 줌 어떻게 땡기지? 줌 땡기는 법을 모르겠어. 아! 누구야? 오토바이야?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오토바이도 샀는데? 오토바이 달라는. 아, 나 신수 실은 다 깼다는. 아우야마는 바이크를 풀어라.
검은 언젠가 나오겠죠. 다시 복원되겠죠. 하지만 지나간 바이크는 돌아오지 않아요. 나 때려버리자 뒤에서. 어? 이걸 들키네. 아, 아, 폭력은 나빠. 이놈의 자식. 아니 뭐야. 아니 선택을. 아 그냥 놓으면 되는구나. 어 뭐야. 오 대가리도 막 흔들어. 아하! 장봉. 무기 압수. 어, 꽉 찼대요. 뭐라는 거야?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고. 좀 이따 진짜 돌처럼 단단한 걸 꽂을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아니에요. 저기 뭐 있다. 새? 어 이거 왜 자이로 되잖아. 집사가 있다. 집사가 이마스. 헤이 헤이 렛츠고. 어? 구운 하늘버섯. 아 그건 제가 구운. 구워? 음? 처음 뵙는 분이군요. 실례했습니다. 저희 골렘의 역할 중 하나는 다른 분들에게 다양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충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답해드릴 테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굽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에 든 식재료를 화터불 근처에 두면 구울 수 있다. 물론 저는 먹을 수 없어 맛은 알 수 없지만요. 식재료는 구우면 영양가가 높아진다고 젠주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식재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화터불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뜨거워! 구운 하늘버섯. 하늘버섯을 그대로 구우면서 풍미가 훨씬 좋아지고 하트 회복량도 늘었다. 넣은 거 맞아? 반인데 그냥? 개굴림 짐 손에 들면 도망가겠지? 니게르나요? 아이 구워. 사과도 구워. 아니 왜 사과 못 구워. 남편? 이것 말인가.
구운 사과. 어? 안 구워졌잖아. 직화로 구운 사과. 이건 말인가? 에. 나뭇가지는 줍지 않아야겠습니다. 슬슬 무기가 점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먹을 거나 찾자고. 기회? 먹힐 기회 말하는 것인가? 일로 가볼까? 아, 나도 수영하고 싶다.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수영 가도 되겠지? 어, 던지지 마라. 아, 아이. 어떻게 된 거야, 개코? 어잇?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소리 같군요? 와, 독승검이다. 어? 어, 뭐야. 주머니가 다쳤잖아. 나뭇가지 몇 개 버리죠? 저도 사실 지금 잘라 그랬는데 잠이 안 와서 하고 있는 거라 얼마 안 할 거예요. 아, 이제야. 아니, 방패 든 모습을 보고 싶었어. 눈깔 모양이 존나 문양이네요. 이게 링크지. 어? 아, 여기가 목적지였네. 조사하기. 이게 젤다지. 어? 젤다 맞아요. 오! 아, 오라면서 왜 문전 박대? 이 扉は 힘을 持つ ものでないと 開かない. 커신이다, 커신. 失礼. 驚かせて しまったようだ. 先ほど 話を した者. その 右腕の 元の 持ち主. 右腕の ラウルです. 존나 라울. 오른손의 주인. 넌 못 지나간다. 개퍼리. 私にはもはや実体はなく、このような姿で失礼する。え、どういう騎士や。さて、この扉は私の右手で開くはずなのだが、どうやら力が失われているよう。 다섯 가지의 힘을 모아야 되나 봐. 聖なる光の満ちた空間なら、その手に力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はずだ。 이렇게 보니까 동화음이 아니네. 애가 뭔가 사슴같이 생겼네. そうだ。 この島にある祠を回ってみてはどうだろう。 캡틴 플래닛 맞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이죠. 저것이 사당? 염소? 어, 그래, 염소. 取り戻せるはずだ. 바바. 이건 양인가? 흑염소. 오른손의 흑염소. 퀘스트. 눈을 떠보니 그곳의 하늘에 떠있는 신기한 섬이었다. 젤다 공주를 맡겼다며 칩사 골렘이 준 단말 스위치 프로의 지도를 확인하니 노란색으로 빛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 젤다 공주는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있다고 한다. 라울이 나타났다. 사당을 향해 힘을 찾으라고 녹색빛으로 갈아했다. 아니네, 일곱 개였네.
이렇게 맞아? 3, 5, 7, 어 맞네. 일곱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문이 열린다. 캡틴 플래닛이 된다. 삐용. 오. 미니맵에 표시도 되고요. 좋네요. 여기 너무 높은데? 어디로 가야 하죠? 링크씨. 무식하게 그냥 뛰어버려요? 뛰어버려? 하! 어? 어? 나 본 줄. 뒤치기 가보자. 메탈 기어 불 솔리드 부금 넣어주세요. 딴 따단 딴 따단.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 화살 쏘네.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요래 숨으면 모르나봐. 물음표. 소리를 듣고 안 것일까? 아니면은 시야에 들어온 것일까? 습격! 빠세! 등짝. 등짝을 보자. 오. 낡은 나무활. 오, 예. 취소는 어떻게 하지? 화살 회수 가능? 쌉 가능. 뭘 그리 보는 거요? 아, 이거 울트라 핸드 쓰는 곳이네요. 일단은 4단으로 먼저 갑시다. 딴짓하지 말고. 뭔 소리야? 뭔 소리죠? 어?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배꼽 시계 소린가? 어? 어, 저스트 회피 타이밍 맞추기 힘드네. 아, 야 다시 공격해봐봐.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때리봐라. 그만 때려. 죽었어요.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뭐니? 이대파. 아 녹슨검 깨트려? 깨트려버리자. 아니 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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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떨어진 줄. 고구버섯이다. 1편에서도 나오죠? 고구버섯. 고고 쌍구이. 이것도 울트라 핸드다. 온 세상이 울트라 핸드다. 우코 우호의 사당. 최첨단이야. 사당 표면이 현무암 같군요, 마치. 사당 사당 내 사당 이리 오너라. 우와
아니 이거 타디스 아님? 오? 오? 아니 어? 오 용보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는 용을 볼거예요. 안보여. 아 미친 구름 저거. 아니 이거 타디스네. 타디스 내부 공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기둥 뒤에 공간이? 아! 이것도 반대편 보면은 세 개 보여주지. 어? 라울이다. 아 존나 늦게 왔구만 자네. 이곳은 파마의 사당. 그 옛날 내가 빛의 힘을 담아 사악한 기운을 봉인한 곳이지. 이곳에선 빛의 힘이 넘치고 있으니 그 오르슬의 잃어버린 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링크고 오른손을. 띠용. 스시. 어, 이너 스시. 오르따라만. 아 근데 장명센스 구린 것 같아. 울트라 핸드가 뭐야? 울트라 핸드 안 난다. 떨어진 곳에 있는 물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잡은 물건을 회전시키거나 다른 물건과 접착시킬 수도 있다. 그 힘의 이름은 오르토라 한도. 한도. 나의 오른손이 잃어버린 힘 중 하나. 사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조합할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힘을 이용하여 사당의 안쪽에 도착한다면 울트라 핸드는 그대의 것이 될 것이요. 엘1으로 창조하는 힘. 크리에이티브 너 치카라. 뭐 발판 노란 얘기죠? 헛! 잠깐만 두 개 필요하네요. 두 개 필요한데? 이게 저기 하증부가 버티나?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모르니까 붙여버리고. 어이? 어?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니지만? 뭐로 가나? 일로 가나? 뭐로 가나? 어... 결과물로 나타냈습니다. 아니 나는 위로 꺾여 올라가는 걸 상상했는데? 어... 허리가 활처럼 휘었네요. 자 여기 판자도 있고. 어? 구슬?
아, 이거는 빠진 거군요. 어? 붙어버렸어. 아니, 붙이지 마시라고요. 어이, 아이, 쌍불알 돼버렸어, 이거. 이런 짓은 그만 두는데. 좌우로 겁나 흔들으면은 해체가 되네요. 하,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도 갈고리 걸어서 넘어가라. 뭐 그런 뜻이 것 같은데. 어, 저 힌트 저렇게 주네요. 저렇게 자동으로 간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뇌줄타기. 미끄러지잖아. 아니야, 내가 중심을 딱 맞춘다면? 울트라인데 귀찮게 왜 함? 뇌줄타기 하면 되지? 그래요. 가장 깊은 이곳까지 잘 왔다. 이곳에 깃든 악을 멸하는 빛으로 그대를 비추어 주겠다. 아, 몰라비쉬. 참고로 여기 있는 부금도 거꾸로 한번 리버스 해보고 싶어. 다음에 사단 클리어하면은 입 다물고 좀 녹화해야겠다. 어? 흑염소. 손에 깃든 그 남아있는 도끼도 없애주나 보다. 축복의 빛, 고대 악을 봉인하고 정하는 고귀한 빛의 결정, 매우 순수한 빛을 바라고. 이게 저거 아닐까요? 저거 1편처럼 여신님한테 저 받쳐가지고 하트랑 스태미나 늘려준 거 아닐까? 뾰로로롱. 출구까지 문 열어주시죠. 어, 클리어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보내버리네? 물속으로 다이빙. 2편 좋은 점. 1편보다 로딩 짧음. 빠름. 오! 오! 사당을 도포하다니 제법이군. 이걸로 힘을 하나 되찾았다. 이렇게 앞으로 사당을 두 곳 정도 더 돌면 시간의 신전의 문을 열 수 있을 테지. 뭐야, 잠깐만, 몇 시야 지금? 벌써 안쉬고. 불화패드에 망원경을 이용해보아라. 어? 일부러 카메라 각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기. 삐용. 차짝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맵을 한번 막. 저쪽에 있고 요쯤에 어디 하나 있겠네. 이제 여기는 다 물인가 이게? 절벽인가? 물 같기도 하고. 저건 뭐야? 저것도 사당인가? 아, 나는 1편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레벨 디자인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 저기 있다. 찾았다. 여기 있네요. 뿅. 이거는 아까 저길로 가면 되나 봐요.
오, 떨어질 뻔. 이건 이제 울트라 하한드로. 이게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떨어져 버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예쁘게 어떻게 붙이지? 일단은 딱 해. 해놔. 일단은 해놓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그냥 얘 뒤에다가 저거 하면 될까? 리셋. 오. 아니. 나 붙여버리고. 좀 더 앞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어, 잡았어. 아니, 이게 떨어지네요, 그냥. 저 멀리 보내고 싶은데 멀리 보내는 건 안 되나? 앞으로 이동 되는군요. 살짝 살짝 끌고 와요. 안 떨어지겠지? 떨어져 버릴 것 같고 뒤에다가 붙여버려. 여기서 가면서 붙여버리면?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또 떨굴 뻔했네요. 이거 어떻게 해? 더 없나? 나무 판자?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였어. 너무 무섭고. 어우, 이런데 실제로 쓰면 다리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릴까. 사과하시고. 어? 사과 하나 더 있네. 안 먹어. 일로 내려가고. 곧. 제가 지금 일어나서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집사. 집사. 오, 나무 베고 있어. 장작 묶음. 뭐해? 에반게리온 같아. 신지. 목표를 타겟에 놓고 스위치 전방을 응시하면 똑바로 맞아. 응? 이런 질레였습니다. 나무 배는 일에 너무 몰입했군요. 당신께서도 나무를 베러 오신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시츠레시마스. 혹시 나무 베기 하고 싶으시면 이 주변에 안 쓴 도끼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돌도끼. 어? 코르그 입새. 통나무를 때려버리면은 장작 더비로 변한다. 어? 라울. 아.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본디, 그들은 시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우리도 함께 생활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지만 더 이상 모셔야 할 존재가 없다는 점은 조금 서글프구나. 존나 에너지. 되네. 높이 떨어뜨리면은 부서지는군요. 어? 미는 게 있어? 오잉? 허허. 신기해라. 어, 지쳤어. 아, 이건 그냥 딱 봐도 저 사이에 기둥 넣어라. 아, 울트라핸드 쓸 때 저게 조금 심하네요. 그럼 얘도 부숴버릴까? 도토리. 저 중간에다 하나 붙이면 되겠다, 그죠? 이거 딱 안 들어가나? 아, 이게 안 들어가 버리네. 불편하네. 어, 예쁘게 일자로 딱 놓고 싶어요. 어? 어이, 잡으라고. 왜 안 잡히는데? 어이, 생각보다, 어이, 높은데, 이거? 어, 너무하네. 이거 못 갖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장작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 장작의 왕이라네.
똑같은 짓을 했다고? 올려서 다시 붙였다고? 어떻게 붙였지? 어떻게 했지? 전 세계가 왕집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링크가 돼버렸다고. 아니 이거 딱 여기다 이때 붙여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장작의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세 개 이어 붙였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나무가 남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은. 무서운 상상함. 나무가 확 자라버리나? 리셋될 때까지 기다려. 쟤 왜 저러지? 왜 안 잡히는 거야? 아... 평지에서 세게 붙이라고요? 어, 훈수 금지입니다. 왜 알려주는데 왜? 아니 뭐 훈수하려고 들려온 게 아니잖아. 오, 노. What the? What the fuck? 다시 올려. 조금씩 올리면 돼. 하는 거야 대체. 얘 왜 안 올라오지? 이거 왜 안 됨? 뭐지? 왜 안 돼 버리지? 어? 나무가 그새 다 자랐어. 가 또 있다고? 답답하다뇨.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어, 난 저 사이에 넣어서 다가가고 싶다고. 그냥 여기다 붙여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 여기 딱 넣고 싶다고. 어, 그리고 낙하하면은 이게 끊기는 게 짜증난다. 자, 내려. 내려서 두 개 이어 붙여. 아니, 왜 하나밖에 안 붙는 거야? 양쪽으로 왜 안 되는 거임? 이러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아!
이러지마 제발. 도노아 도노아. 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려? 딱 걸려버리기? 어떠? 두 개로 해버리기. 느긋하게 할 겁니다. 야, 나무 내놔. 이제 이 나무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씩 붙이면은 위에 하나 둔다고 떨어지지 않겠지 이제? 좋았어. 좋았어 개코. 도토리가 떨어지면 먹지 않겠다.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 먹으라는 것 같잖아 꼭. 먹으라고 하면 먹고 싶지 않아지는 거지. 이거 맞냐? 올라가.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건 뭐야? 왜 공중에 떠 있어 이거? 어? 어이 뭐야 이거? 이게 뭔데 공중에 떠 있죠 이거? 어 프레임 끊기는 거 봤지? 타고 올라가기 가능? 삽 가능? 오. 여긴 뭐지? 올라가 볼까? 어? 잡았다 요 녀석? 짐승고기. 어머 짐승? 어 잠깐만 이쪽에 프레임 엄청 끊기는데 갑자기? 뭐합니까 여기서 어쩌? 오 요리 알려주는 애네. 오늘도 맛이 처아 보이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요리가 없다고. 조리 골렘. 흥미가 있다. 링크 야숨에 링크 하면 또 대식가죠? 미식가이면서 대식가? 알려줘. 심오한 세계. 따끈따끈하게 되어주는 세미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등이 있습니다.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개굴님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어. 지금까지 있는 대로 다 넣어. 오! 개굴님이 이상하게 변했어. 모자이크 처리됐어. 사과랑 버섯을 스카머는 오! 무친 과일 버섯 무친.
붙인 놈이 됐군. 사과 두 개? 세 개면? 과일 전골. 버섯 두 개면? 어? 꼬치구이. 꼬치. 세 개도 똑같나? 오, 하트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군. 두 개, 세 개. 세 개일 때, 세 개일 때 진득하게 늘어나는구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아, 파란색으로 가고 있었군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죠? 응? 뒤통수 때릴 때가 또 왔군. 고요한 반딧불이고요. 고요한 거고요. 이거 들키는데 그냥? 원기초, 냉랭한 기후를 좋아하는 뿌리가 두툼한 들풀. 체력과 지구력, 광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유리에 사용하면 스태미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아! 짱돌을 막 던져버리네? 삥! 어어어! 이러지마! 일발 필중? 상자 못생겼어. 어? 녹방. 생방인가요? 녹방인가요? 다시 무기 애매하다잉. 뭔가 이상한데잉. 어이? 어? 봉이잖아 참. 뭐? 안 부서져. 그였다. 예이. 과직 끝. 상자 봅시다. 오빨. 어? 1편에서는 상자 발로 깠던 것 같은데? 손으로 여는 신용을 하네? 똑똑해진 건가, 링크? 작은 상자는? 그럼 저건 큰 상자군요.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똥쟁이 녀석이다. 원기 버섯. 큰일이야.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내가 보이니? 나는 코록 숲의 요정이야. 똥 싸는 걸 좋아하지. 근데 친구랑 떨어져 버렸어. 저짝에 연기 보이지? 저쪽까지 날 옮겨야 돼. 근데 난 못 움직이겠어. 어차피 절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군요. 이렇게 와서 다시 일로 와야 되네.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고. 와, 갔다. 되나? 아, 이게 안 되네. 녀석. 이거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리 걸어서 가면 되나 보네요. 좋았어. 울트라 핸드로. 까와이하게 만들어 볼게요. 별 모양으로 만들진 말고. 세 칸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좀 놓고. 어? 붙일 수가 있잖아? 어, 붙일 수가 있구만. 아, 일로와. 수평 회전 왜 안 되지? 오케이. 여기다 꽝. 붙여버리고. 내가 탄 상태로 혹시 하면은 안 되는구만. 됐지? 가자. 왜 안 돼 이거? 슬쩍슬쩍 밀어보자. 어, 됐다 됐다 됐다. 예스. 예스. 친환경 에너지. 나 똑 돼서? 아, 겨우 왔어. 네가 친구를 데려와 줬구나. 아리가또요. 줄 수 있는 게 코록시앗 뿐이군. 이것이 바로 저들의 응가입니다. 또 만나? 낭만 있다. 캠핑을 저렇게 예쁘게 하네. 상자가 또 있군요. 아, 나무 화살이네. 이거 근데
그냥 골이 있다고 알려주는 요소인가? 뭔가 숨겨둔 거 아님? 고리는 여기도 있는데? 아니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님? 가입시도 가입시도 뭐 재밌겠다. 예, 신난다. 군봉.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수영해서 가면은 죽을 것 같죠? 어? 물고기. 물고기 아! 개빠르다. 잡아먹어야 되나 이렇게? 아유 안보여. 고대 아로아나. 아르와나를 아시냐고요? 오. 개 귀찮은데 이거 하나로만 달아볼까? 아니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닌데. 안 보여 저 나무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요.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거네요. 카와이하게 붙여요. 방향이 이게 맞냐? 멋있어. 어? 두루미. 두루두루두루미?
잡아볼까? 니게르나. 이제 두 번째 사당이라고? 튜토리얼만 두 시간째라고? 어? 자네는? 오랜만에 보는군. 쭈쭈젤. 쭈쭈 주세요, 쭈쭈. 이음이사의 사당. 저 뭐 부숴버릴 수 있게 생겼는데? 요거 먼저 하고 가야겠죠? 들어가. 오, 아이템 몇 개? 축복의 빛이랑 코록시아시랑 사당 클리어 개수가 나오네. 아, 왔구만. 그냥 주입시키는 거구나. 따다다다다. 스크랩빌드. 장비학은 무기나 방패, 아이템을 하나 조합해 새로운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접에 사용한 아이템은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한 아이템은 사라진다. 소노치카라와 스코레비도 비루도 나의 오른손이 잃어버린 힘 중 하나. 무기에 새로운 힘을 한 가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저 금을 뽑아들고 그것에 힘을 부여해보도록 해요. 파이팅? 오. 녹슨 양손검. 투핸디드 소드. 요거에다가 Y를 누르면은 엑스칼리버다. 이것도 의도한 바겠죠? 돌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것도 깨부숴서 상자 먹으라는 것만. 에이 뭐야, 나무 화살이잖아. 저쪽에 뭐가 있어요? 화염의 열매. 터지면 열이 발생한 열매. 열로 근육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요리해서 먹으면 고온에서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 고추랑은 다른 무언가군. 조준 중에 길게 눌러서 선택. 이거를 어디다 조준해서 쏘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 한번 쏘라는 건가? 조준 중에 골라서.
피곤한다. 아,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아. 어? 뭐지? 뭐죠? 뭐 더 해야 되는 거지? 저 위. 제 시야가 짧았군요. 이러면 뚝 떨어져서 상자가 밑으로 떨어진다. 또 나무 화살 주겠지. 아니네, 열쇠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요리나 먹자. 바위 밑에 뭐가 있는 줄 알았지. 젖은 링크. 잘 살펴봐요. 뭐가 있을지 몰라. 똑같은 힘을 사용하잖아. 아프지? 오, 장봉. 이거 여기다 불 붙이라는 걸까? 붙여봅시다. 어? 아니네? 뭐지? 이거 뭐하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하하하하하. 오, 골렘의 활. 대장 골렘이 장비한 활. 간단한 구조지만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나무로 만든 활처럼 불에 탄 일은 없다. 오, 몇 개 버려야겠군요. 봉봉이 버리자. 봉봉이 하나 버리고 하나 먹고. 대장 골렘의 뿔! 이거 하나 버리고요. 저 장봉에다 붙여버리버리자. 어? 여기 나무 화살도 있었네? 여기다가 아,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였구나. 깨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주머니에서 꺼내기? 꺼내서 여기서 스크랩에게로? 오. 되게 조잡한데? 뭔가 날 것 그대로에 뭔가 투박하면서도 뭐든지 붙여버릴 수 있는 이 단순함 너무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어 되는군요. 재밌다.
딴 따라라란.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페르님? 링크 도노. 미처 드리지 못한 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뭐죠? 스르탄인가? 배터리. 골렘으로 받은 장비품 휴대할 수 있도록 벨트 등에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8개의 배터리? 방금 드린 건 배터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용되는 존나기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하죠. 존나기어는 이곳에 없기 때문에 슬쩍으로 가셔야 해요. 빠져나가 보이는 골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활용해보세요. 겁나 고마워요.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덤벼라. 버섯 좀 먹고 갑시다. 오, 뭐야, 싸움이야? 나도 끼워줘. 일망타진. 굵은봉 돌도끼. 이제 무기 수급이 끝난 것 같군요. 부서질 때까지 마구마구 휘두르면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오, 그게. 덤벼. 엄청난 바람이다. 어, 다 자빠지네. 어디가 했네. 이것은 이제 내 것이야. 판부채. 큰 바위로 괴롭혀줄까? 돌도끼 하나만 쓰자. 아. 불 붙었어, 다음 공. 그러면 불 붙겠지? 어, 잠깐만. 불 붙었잖아, 내 돌도끼에. 안 뜨겁냐? 굵은봉, 나무봉, 굵은봉. 아, 이거 두통이군요. 바라
바람을 막 불 수 있나 봐 이거. 불어라 풍. 불어라 바람 풍. 그런 건가? 아. 아 뭐야 이거.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 병정 애지. 나무봉이랑 바꿀까? 응? 먹은 게 뭐야? 1편에도 있던 거구나. 참. 시간도 표시되고요. 일단 동굴로 들어가 봅시다. 연못과 동굴. 조명꽃 씨앗. 빛을 내는 씨앗이다. 날릴 수 있다. 추적 할 수 있다. 이게 그 유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 어, 이거 어떻게 깨부시냐? 어, 뭐야 저거? 저 무한 놈이야. 어? 아 이거 이 방울은 저기 안 밀려나네. 아 뭐 이래. 자빠지는 거. 어잉? 어? 뭐지? 마요이의 유실물. 동굴에서 서식하는 마요이가 떨어뜨린 신비한 결정. 또 모으고 싶어진다잉. 어, 저 광석 먹고 싶은데. 봉에다가 스크랩 빌드 해가지고 하면 될려나? 얘도 부실 수 있는 데가 있죠? 암염 부싯돌. 예스! 루비. 아쿠아마린. 루비. 호시노아이. 오박. 최애아이. 궁극의 개타. 거대한 조명꽃. 어어어어 뭐야 너 뭐한 녀석인데. 아 잠깐만 밥 먹어.
이러다 다 죽어. 어, 먹으라고. 아니, 어, 이걸 장치를 하시라고요. 왜 얼타고 그래? 쓸모없는 아이템 나오지 않을까? 옷이었고요.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구만. 안녕하세요. 세 마리나 있는 맞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이 부서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원래 맞은편 강가로 전을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만 존나 기어가 무사한 점이 존나 다행이군요. 큰일이네. 어찌하긴 나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뭐야, 귀신 주제에 쉬고 있어? 처음 만들어진 건 집사 골렘이었지. 그 뒤에 다양한 역할의 골렘이 제작되었어. 조리 골렘, 목수 골렘, 다목적 골렘 뭐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마치 너는 점프를 잘하는 프렌드, 너는 달리기를 잘하는 프렌드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공중부양하는 애들 있네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 힘들어. 오레노 치카라 미세테 야르요. 다른 걸 사용하네. 이 개놈이.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거야, 근데? 이게 근데 물에다가 닿으면은 물 속에서 이렇게 막 움직일라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사용 방법을 알아내야지. 참 아야. 모릅니다. 녹색 물건이 어디 있는데? 두드리면 작동한다? 해야 되는구나.
화살로 한 대 때려야겠네. 신? 아이. 뭐예요? 쏴 버렸잖아요, 개코기. 바람이 반대인가? 빨아들이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인가봐. 어? 끝나버렸어. 아, 자동으로 다시 차내네요. 다시 달고. 아, 대칭 안 맞는 거 너무 불편하고. 아,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어, 아, 이거 이상하다. 맞잖아. 빙빙 돈다. 하나가 거꾸로 돼 있네 지금. 가보자. 야이씨. 방향이 헷갈린다고요. 아. 이젠 되겠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집사골렘이니 사냥꾼 골렘이거든. 산길이 험합니다. 산길을 나가는 지식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줘. 아. 아이고, 알려줘. 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 피우기, 요리하기. 오케이, 안녕. 다 아는 내용이잖아. 녹슨검에다가 뿔 한번 써볼까요? 아, 그러면 엣지처럼 되네? 그렇구만.
불 피우는 법 좀 아셨죠? 미안해요. 설명 들을게. 장작과 부시도를 함께 놓고 여기로 치면 율리 안녕. 어, 그래. 여기서 고고버섯. 고고버섯으로 요리 한번 해보자. 이동력 3분. 여기 위로 올라가면 설마 춥나? 그런 건 아니겠지? 개굴님! 개굴님! 또 먹었다. 다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나 잡게, 나 잡게. 오. 어? 뭔가, 뭔가 있다. 피우라고 부싯돌이고. 어? 여기에 들키네. 이거 한번 소재. 어? 아,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닌데. 어. 때를 위한 고고버섯입니다. 아 뭐야. 아 이러다 죽어. 창을 사용하자. 어.
에지 주세요. 에지. 목범도 있네. 뭐 버릴까? 버릴 게 없는 걸. 토끼? 붉은 봉? 어? 봉에다가 스크랩을 담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임? 이게 뭐임? 이게 떡꼬치 날... 떡꼬치다, 떡꼬치. 호빨. 빠르다. 파켓? 가도 되는 거냐 이거? 여기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군요. 오. 오야. 자꾸 내 몸이 울트라맨처럼 반짝여. 이곳은 다른 동굴에 비해 특히 더 어두운 곳입니다. 이 앞에 채굴장에 갈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만 챙겼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안심 스테이크군요. 이 앞은 빛이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밝다 밝아. 꽂으니까 봉우리가 딱 피어나면서 조명 역할을 한다. 이걸로 안 되잖아. 좋은 아이유. 신소재다, 신소재. 소재. 방어구 재료로도 사용된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왜 올라가요? 아이, 되게 신경 쓰이네. 꽃이 먹어. 여기 또한 어둡구만. 광산에서들 일하고 있네. 광부골렘인가봐. 와, 조나님 이렇게 퍼주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재료로. 어이쿠. 그건 지금부터 제가 재련할 조나님입니다. 가져가시면 곤란됐어요. 모르시나 보군요. 이것이 조나늄 특수한 광석이죠. 이 섬에서라면 이 동굴에서만 조금 채굴할 수 있습니다. 재련? 완성된대. 한번 보여줘봐. 지금 저 삽도 조나늄 같은? 어? 존나 에너지. 존나 결정. 존나 에너지?
배터리 재료? 어? 다 가져가도 되나봐. 아. 아니! 존나 에너지 결정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다 가져가자. 나중에 다시 오면 또 생긴다. 열심히 캐야겠네요. 그러니까 동력원의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캐야 되는 거예요. 좋았어. 어? 이것도 가져가도 될까? 혹시 존나 캡슐 없습니까? 존나 캡슐? 뭔 얘기예요? 휴대형 존나 기어. 이렇게 주겠대. 선풍기. 아. 울트라 핸드로 접착해서 빌드 이것저것 찾는 것 중에 부품을 캡슐 형태로다가. 아, 소모성이네요. 가자. 에너지를 하나 꺼내서 아 이쁘게 달아. 에이 거꾸로 했잖아요 개코님. 또 평평한 데가 뒷면이에요? 짜자. 벽이랑 붙어버렸나봐. 됐다, 이러면 되겠지. 예스! 예스! 어이, 재밌어. 와우. 저녁. 아, 아까 울리던 게 종소리가 맞았다. 어? 뭐냐 저건? 캡슐 뽑기? 제조기. 사용 방법은 여기다 넣는 것 같은데? 오, 존나 귀여워. 어딨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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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난 존나 귀여워를 얻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제조기가 뭐예요? 골렘의 뿔, 조나우 에너지. 캡슐? 알려줘. 조나기요. 뭔 소린지 모르겠군. 아무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네요. 활용의 머리. 오, 못 보던 게 여기서 잔뜩 나온다. 골렘의 뿔도 된다고? 어허. 휴대 냄비? 일회용 용품이래. 어, 이건 다섯 개 집어넣으면 다섯 개 따라락 나온 거야? 아니, 이런 가차 시스템이?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방패에다가 활용의 머리를? 아니, 오, 오, 화든 풍든 주둥아리슬, 오, 화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 근데 튜토리얼도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야겠어. 더 하고 싶은데 내일 오늘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퇴근하고 마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운동 말고 10시까지 하다 자야겠다. 봐주셔서 고맙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